집에서 떠나는 우리 해양문화 기행, 오늘은 바다의 길잡이 등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어렵지 않게 등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전국에서 등대가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부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등대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시대별로 또 지역별로 각자의 역사와 기능이 다른 우리 등대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가 항해를 시작했던 시절서부터 아주 고대 사회죠. 그때서부터 배들이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지킴이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대는 배에서 잘 보여야 되고 또 등대에서도 배가 잘 보여서 상호간의 교신을 통해서 안전하게 배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항로 표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들이 운항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하면서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하는 또 기록관의 역할도 하고 또는 이제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계선의 그 한계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뭐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광파가 만들어지기 전에 등불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계속해서 그 연료를 유지하고 또 바람과 비를 피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등대원의 역사가 그 등대 역사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외로운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상징처럼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등대를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고 바다에 이렇게 임박해 있는 갯바위에 딱 우뚝 서서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등대는 소리 없는 전쟁을 수없이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서 떠나는 우리 해양문화 기행, 오늘은 등대 문화유산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등대는 선박의 안전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불러모으는 랜드마크로 든든히 우리 바다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해양유산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해양문화기행 함께 떠나보겠습니다.